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제퍼리입니다. 최근에 제 A8에 갑자기 엔진 경고등이 뜬 거예요. 뭐야 이거 산 지 얼마나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경고등이지? 이게 도대체 어디가 안 좋아진 거야? 어디가 망가진 거야? 막 전화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했더니 서비스 센터에서 얘기하기를 차를 입고 시켜봐야 합니다. 와서 직접 다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차 리뷰를 막 많이 하고 많은 차를 만나봤지만 정작 요 경고등 하나에 벌벌벌 떨면서 내가 지금 뭔 잘못을 한 거지? 이렇게 걱정할 때가 많더라고요. 카센터 들어가서 어디가 망가졌어요 하면 아 그런가 보다 망가졌나 보다 얼마예요 하면 아 원래 이 가격인가 보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수리를 하거나 점검을 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 나도 똑같아요. 나도. 근데 이거를 우리가 미리 알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아주 기똥찬 제품 인포카의 OBD2 제품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제 내 손안의 진단기라고 요거만 차에 딱 장착을 하면은 블루투스로 핸드폰에 연결해서 내 차량의 상태, 진단, 그리고 내가 어떻게 운전을 했는지 내비게이션이랑 블랙박스 이런 것도 다 되더라. 여러 기능이 좀 많은데 제가 오늘 가장 기대되는 거는 일단 내 차량을 진단할 수 있다는 거. 요만해! 내 엄지손가락만해! 거의 라이터보다도 작아요. 이게 무슨 근데 진단기 역할을 한다고? 아니 카센터 가면 2만원 막 진단기 막 몇백만원짜리 있잖아. 그걸로 내 차량 꽂아서 해야 되는 건데 이 조그만 게 그 기능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한번 설치해보고 과연 어떤 성능을 보여줄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설명서 보면은 이걸 꽂는 데들이 다 있는데 GV80은 여기 있네. 여기다가 딱 꽂아주시기만 하면 돼요. 어때? 꽂으니까 불빛이 확 들어오지? 엄청 쉬워 이거. 왜 되게 쉽네. 막 되게 복잡할 줄 알았는데 이게 이제 인포카 어플에다가 모든 차량의 상태를 다 보여주는 거야. 자 이제 어플을 이렇게 켜가지고 이제 블루투스 연결만 해주면은 와 우리 GV80 딱 뜨지. 거의 전차종 다 돼. 근데 기능이 진짜 많아요. 모니터링도 있고 차량 진단, 뭐 대시보드, 주행 기록, 주행 일지, 뭐 주차 확인, 불교봐 블랙박스도 있잖아. 네, 엔진 상태까지. 일단 가장 해보고 싶었던 게 차량 진단인데 뭔가 내가 종합 검진 받기 전에 나 원래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떨리는 거 알지? 그래서 가볍게 차량 진단을 한번 해볼게요. 자, 내 차 진단하기. 이 차 이렇게 나 없을 때 막 험하게 다루고 이런 거 아니지? 전혀 아니지. 뭐 잘못 매기거나 100% 깨끗해. 상한 거 매긴 거. 다행히도 다 정상이에요. 0개의 고장 코드가 발견되었습니다. 고장 코드 클린 클린 클린. 잘 키웠나 보네. 근데 이렇게 이제 진단을 다 할 수가 있고 내가 만약에 고장된 곳을 수리했다 점검을 받았다 하면 이제 고장 코드까지 다 삭제를 할 수가 있어요. 이쪽에서 고장 코드를 꼭 삭제를 해줘야 되거든. 그래야 이제 이쪽 부분에 이제 경고등이 안 떠요. 네. 신기하다. 하나하나 다 뜨지. 사실 뭐 이런 거는 좀 이제 전문가의 영역이라 우리가 잘 모르잖아. 뭐 엔진 부하라든가. 근데 엔진 냉각 온도 이런 건 되게 중요해. 이런 거 잘 봐야 돼요. 100도가 넘어가면 또 위험해지거든. 이런 게. 그럼 엔진에 불탈 수가 있어요. 많이 봐주면 좋을 것 같은 게 이제 RPM, 엔진 회전수 이런 거. 이런 거 좀 알죠? 이런 것까지 이제 전부 다 알려주고 있는데 야 정말 장난 아니다. 카센터에서는 이렇게 해서 다 아는 거구나. 그렇지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또 연료가 나와요. 연료 소모량, 유류비까지.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운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유류비를 소모했는지까지 나와. 그래서 이 유류비 항목을 켜놓고 다니잖아. 그러면 내가 진짜 너무 차를 발끝 신공을 하게 돼요. 왜냐? 돈이 막 그게 보이니까 그냥 연비만 보이는 게 아니고 요건 너무 재밌는 기능 같아요. 유류비 현재 여기 기준은 1938원 기준이에요. 그리고 지금 송피디는 여자잖아.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요즘 차들은 소모품을 어떻게 해라고 이제 대시보드에 뜨기도 떠요. 근데 그런 서비스 기간이 지나고 모든 것들이 지나면은 내가 알아서 해야 되거든. 나 같아도 어디가 망가지면은 딱 가가지고요. 어디 고장났대요. 네, 고쳐주세요. 커피 한잔 마시고 이렇게 고쳤습니다. 얼마예요? 이렇게 하면 솔직히 우리가 어떻게 알아? 뭐 쬐끔한 거 하나 고치려고 했다가 거기서는 이것도 갈아야 되고 저것도 갈아야 되고요. 오일 필터 말고요. 무슨 오일도 갈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100만 원이요. 5만 원 나올 거 100만 원이요.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다 그렇진 않겠지만. 아, 그렇지. 다 그러진 않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기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던 소모품 관리 부분 이런 게 하나하나 뜨니까 미션 오일, 브레이크 클러치 오일, 파워 오일, 교체 시기. 이런 거 좋다. 언제 갈아라. 언제 갈아라. 22년 8월. 8월. 이제 오일 갈 때 됐네, 우리. 뭐야, 얼마 안 남았잖아. 22년 8월. 아, 근데 키로수가 안 되는구나. 잔여거리. 그리고 미션 오일, 엔진 오일 교체까지. 이런 것도 내가 언제 갈아야 될지 모르잖아. 근데 여기는 이제 거리 만 킬로 됐을 때 가르시오. 그리고 교체 시기는 8월 달. 너무 좋지 않아 이거? 현위치에 가까운 거 정비소까지 다 나와 이렇게. 편하지? 이게 다 이렇게 연동이 되는 거야. 남자도 남자인데 진짜 차 할머니 여자분들은 이거 하나만 보고 가도 되는 거지. 이걸로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마음속으로 조금 알고 가면은 그렇지.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요거만 있는 게 아니에요. 타이어 언제 교체해라. 진짜? 브레이크 패드 당장도 배터리 사랑의 배터리
다 나오지. 이렇게 해서 아는 거구나. 차를 그리고 사랑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관리하는 거 되게 좋아. 그럼요. 그리고 나도 지금 이거 보고 빨리 내 것도 확인을 하고 싶은 게 나도 지금 이제 뭔가 이것저것 할 때가 된 것 같거든. 일반 카센터 가면 되게 진단기 얼마인 줄 알아? 얼마야? 거의 막 몇백에서 싼 건 그래도 몇십만 원까지도 하더라고. 근데 그거를 꽂기 위해선 또 거기 카센터를 가야 되는 거지. 이거 보면은 내 엔진 상태로 들어가서 현재 냉각수 온도 아까 내가 얘기했을 때 중요하다는 거야. 이게 요게 한 막 100도 막 110도 막 이렇게 나오면은 좀 차가 이제 너무 뜨겁다. 이제 엔진에 열을 안 식혀주기 때문에 막 화재 위험이 생겨. 이런 거 엔진 부하라든지 냉각수 온도 이런 거만 봐도 좀 이제 도움이 되는 거예요. 좀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재밌어 할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디젤도 되고 가스도 되고 휘발유 세 개 다 되는 거예요? 아, 다 돼요. 그 차에 맞게 여기서 또 그 옵션들이 변경돼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또 회사나 법인차 같은 사람들은 매번 그 주행 일지를 써서 내야 돼. 법인차는 이 한 달 동안 이 차를 얼마나 회사를 위해서 운행을 했느냐 이걸 써서 내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이걸 사람들이 매일 꼬박꼬박 쓰겠어. 그런데 여기 보면은 주행일지가 있잖아. 주행일지로 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서 일반 업무 출퇴근, 비업무 없음 이런 거 해서 엑셀로 저장해서 바로 제출하면 돼. 오. 너무 간편하지? 내가 특별히 뭐 할 거 없이. 그러니까 요거는 진짜 법인차를 끄시는 분들은 이 인포카 하나 있으면 진짜 좋은 거야. 일단 주행일지 너무 마음에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송PD 같은 경우 이제 차계부 같은 거. 이 차를 운행하면서 세차, 보험료, 통행료, 주차비 왜냐면은 내가 일일이 꼼꼼하게 그 펜으로 요즘 안 쓰잖아. 그리고 사실 기억도 잘 안 나고 내가 주유비 이번 달에 얼마나 썼지? 뭐 이런 것도 기억이 안 나잖아. 여기다 이제 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야. 이쪽에 이제 블랙박스 기능까지도 다 있어요. 이번에는 이제 운전을 하면서 현재 이제 운전 스타일이라든지 주행 기록 뭐 더 또 새로운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럼 곧 보여드릴게요. 요거 보면은 요게 또 하나의 기록이 되는 거예요. 속력, RPM, 그리고 현재 흡기 온도, 냉각수 온도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뜨네. 그리고 좀 재밌는 게 이제 뭐 순간 연비라든지 아까 전에 이제 순간 연료 소모량, 평균 속력, 주행 거리 계기판을 볼 필요가 없겠는데? 계기판에도 나오는 정보긴 한데 좀 더 자세하지. 보기 편하고 자 이제 운전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정보가 다 표시가 돼. 현재 평균 속력, 주행 시간 아까 이제 우리가 공회전한 시간까지 포함하면 이 정도 되고 주행 거리 냉각수 온도, 속력 뭐 재밌네 이거.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기면 이걸 이제 그래프랑 이런 걸로 해서 다 볼 수가 있어요. 신기하다. 이렇게 옆으로 계속 그래프로 가는 거 보이지? 정말 한눈에도 보기 쉽게 돼 있네요. 사실 그 이제 인포카가 있을 때 가장 좋은 부분이 이거라고 생각해. 송PD가 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차가 급발진을 해서 사고가 났어. 근데 나는 분명 엑셀을 밟지 않았어. 브레이크를 밟았어. 자동차 제조사 측에서는 운전자가 엑셀을 밟았대. 솔직히 우리가 그거를 확인할 길이 있나 없나. 근데 그 순간에 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엑셀을 밟았었구나 하고 혼자 착각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야. 왜냐면 나도 이럴 거거든. 아, 잘 생각해봐. 혹시 엑셀 밟은 거 아니야? 브레이크 밟아야 되는데. 그래 원래는 완고했다가 갑자기 그랬나? 아 내 잘못인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건데 이 인포카를 달면은 여기 아까 다 얘기했던 것 같이 그래도 막 그런 이제 사건이 벌어졌을 경우에 이제 엑셀 양, 뭐 스로틀 양 이런 걸 보고 아 이게 좋은 증거 자료로 쓰일 수가 있는 거지. 그때 내 기억으로만 말고 그러니까 그럴 때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 자 이제 오늘 제가 운전을 했는데 이제 주행 기록을 보자. 이렇게 이제 주행 기록이 나오고요. 그리고 운전 스타일 아 좀만 더 신경 써볼까요? 좀만 더 신경 써줘. 아 급가속 1회가 있네. 감속 몇 회 야간 주행 평균 속력 과속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나와요. 주행 시간까지. 자 우리 딱 주차를 했잖아. 근데 이 기능이 진짜 좋은 거야. 여기가 만약에 유료 주차장이었어. 10분에 5,000원짜리래. 말도 안 되는. 그럴 때 내가 아 현재 그 주차장에 얼마가 지금 세워놨었고 또 내 차가 어디 주차돼 있고도 확인할 수가 있고 내가 출차 시간까지 정할 수 있어요. 나는 딱 오늘 10,000원어치만 주차를 할 거다. 이랬을 때는 그 시간을 정해서 내가 알람을 설정할 수가 있는 거지. 인포카 운전을 해봤는데 진짜 안전이라는 것은 내 차를 잘 아는 것부터 시작해. 진짜 이거 하나만 달면은 내 차를 확실하게 다 알 수가 있으니까 우리 또 이런 여성분들 그리고 저처럼 차를 좀 잘 안다고 자부했지만 막상 경고등 뜨면 후덜덜 하신 분들 그리고 막 보증기가 끝난 수입차라든지 국산차들 좀 오래된 차들 그런 차들에겐 정말 이 인포카가 굉장히 혁명적인 제품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일반 진단기 아까 내가 되게 비싸다 그랬죠? 그거는 거의 5만원 돈이에요. 진짜 오랜만에 강추하는 제품을 하나 들고 나왔는데 대박이네요. 이상 제뻘이었습니다.